오늘의 일본 너바 소식 고고! NBA 사무국이 새롭게 탄생한 트로피들을 공개했습니다. 정규 시즌 MVP는 마이클 조던 트로피, 올해의 클러치 선수상은 제리 웨스트 트로피, 올해의 수비왕은 하킴 올라주원 트로피, 올해의 신인왕은 윌트 체인벌린 트로피, 올해의 식스맨상은 존 하블리첵 트로피, 마지막으로 기량발전상은 조지 마이칸 트로피로 이름이 지어졌네요. 제임스 하든이 통산 23,760득점을 기록하며 찰스 바클리를 제치고 역대 총득점 순위 27위로 올라섰습니다. 클레이 탐슨이 커리어 2000플러스 3점 슛을 성공시키며 역대 13번째로 이 기록을 달성한 선수가 되었네요. 브래들리 빌의 건강 상태가 퀘스처너블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재활치료 중인 브랜든 잉그램이 일주일 안에 재검진을 받을 것이라고 하네요. 샤킬 오닐이 NBA의 팀 오너가 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줄리어스 랜드는 심판들과의 그 어떠한 논란도 만들고 싶지 않다고 밝혔네요. 오지 아누노비가 엉덩이 부상으로 일주일 결장할 예정입니다. 보얀 보그다노비치 영입에 관심 있는 팀은 레이커스, 마이애미, 댈러스, 애틀랜타라고 합니다. 널런스 노엘 영입을 원하는 팀으로 포틀랜드, 세크라멘토, 마이애미, 댈러스가 거론되고 있네요. 마이애미가 사디크 베이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군요. 샌안토니오가 스탠리 존슨과 1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